이거를 회사에서 진짜로 그렇게 광고하는 건지 블로그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거 뭐야? 구독. 발음이 안 좋다고 뭐라 하잖아. 골전도 헤드폰.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골전도 헤드폰? 이어폰? 헤드폰 뭐 이런 거. 혹시 뭐 들어본 적 있어요? 골전도 이어폰이나 헤드폰? 예전에 써본 적 있어요. 아, 그런 관심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그 펀딩 해가지고 아주 초창기에 써봤었는데 좀 그 쓰다 말았어요. 아, 좀 초창기기도 했고 지금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있다라는 거 들어봤고, 골전도 수화기도 이제 청각장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건 들어봤는데 사실 써본 적은 없어요. 사실 뭐 헬프님들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실제로 골전도, 이거 본 컨덕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혹시 예. 어떨 것 같아요? 아시나요? 골전도 뭐 진동을 해서 소리 있게 하는 건 어차피 우리가 듣는 건 진동이니까. 예. 그렇죠. 뼈로 이쪽 마스터번인가요? 이쪽으로 이쪽을 통해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학생 때 배웠던 기억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형 샀으니까 예. 모형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소리 듣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귓바퀴에서 귀가 소리가 모여서 뭐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고막을 때린 다음에 이소결에서 이제 진동이 돼서 발팽관으로 들어간 다. 요거를 우리가 기도 전도라고 합니다. 에어 컨덕션.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골전도, 그러니까 본 컨덕션은 이제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여기까지의 과정을 다 생략하는 거예요. 이소골까지 다 생략하고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이 뼈를 진동시켜가지고 그 소리가 다이렉트하게 이 달팽이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뼈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가네요? 뼈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위치가 귀 뒤쪽인가요? 그러니까 뭐 진동은 어디를 줘도 들어가요. 뭐 여기다 해도 되고 뭐 머리 위에다 해도 되고 뭐 귀 뒤에다 해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거기서 발생한 골의 진동을 통해서 이 달팽이관으로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검사할 때는 이제 귀 뒤에서 많이 하죠. 우리가 골전도 청력 검사도 하거든요. 고막이 터져도 잘 들리겠네요. 그렇죠. 고막이 터져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에서 이제 전도성 난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고막이나 뭐 이소골이나 이런 데가 손상이 있으면 그런 게 손상이 있어도 별로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게 골전도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중에서도 특히 이게 고막을 통해서 듣지 않잖아요, 소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하세요. 아, 골전도 들으면 귀를 보호할 수 있다, 청력을 보호할 수 있다. 실제로 제가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니까 블로그에 광고를 청력을 보호할 수 있는 골전도 이어폰 이런 식으로 광고가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럴까요, 아닐까요? 어차피 우리가 신경성 난청이 생기는 거는 이 신경의 과도한 그 진동이 반복 때문에 생기는 건데 진동 자체는 어차피 신경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창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됩니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소음성 난청이라고 할 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는 위치는 고막이나 이소골이 아니라 달팽이관이에요. 달팽이관. 이건 여담인데 우리가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면은 보통 고음부터 높은 음부터 떨어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달팽이관에서 바깥쪽에 있는 애가 고음이에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저음입니다. 달팽이관이 이렇게 있으면 달팽이관이죠 이게?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소리가 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꼬여진 거를 펼쳐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지금 간단하게 그린 거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안으로 들어갈수록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음, 여기가 고음입니다. 그래서 바깥에가 망가지면서 이제 고음이 점점 고음부터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손상은 달팽이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골전도는 고막이나 이소골이나 이런 거를 스킵한 거지 달팽이관에서 결국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골전도를 쓴다고 해서 청력이 보호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러면 뭐 골전도 이어폰이니까 난 좀 고음으로 들어야지, 오래 들어야지, 전혀 네, 그런 건 근거 아닙니다. 없는 골전도를 예. 써도 청력을 보호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다른 이어폰에 비해서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고막 터진 사람도 잘 들릴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새 제일 이제 핫한 게 지금 우창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막이 터졌거나 혹은 안에 있는 이소골의 구조가 변형이 돼서 소리를 전달하는 데만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경은 제대로 듣는데 전도성 난청이 있는데 이제 수술은 좀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때 이낙준 선생님 말한 것처럼 중이염 때문에 뭐 이런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녹거나 뭐 끊어지거나 한 사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골전도 보청기라는 게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바하라고 해가지고 이 머리 뒤쪽에 이제 구멍을 뚫고 거기다 실제로 전도장치를 박아서 하는 것도 나왔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냥 스티커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디스포저블이긴 하지만 한번 하면 뭐 며칠 동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뭐 샤워해도 되고 뭐 그런 게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 이게 골전도는 여기다 하면은 우리는 달팽이관을 진동하고 싶지만 얘가 무조건 달팽이관으로만 가진 않을 거예요. 진동이 이렇게 위아래로 번지잖아요. 소리 유실이라고 하는데 유실이 많이
많이 일어나서 내가 진짜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면 골전도 교정기를 아직까지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이어폰을 사용을 할 때 소리를 키워도 엄청나게 크게 듣기는 어려운 거예요. 골전도로는 아주 위험하게 큰 소리로 듣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뭐 그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귀를 좀 보호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자체 리밋이 생기는 거네요. 자체 리밋이 있어요. 이게 기술적인 한계긴 하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보호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썼을 때 그땐 초창기여서 아마 지금은 제품들이 더 좋아졌을 텐데 좀 소리가 멀리 들린다는 느낌?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지금은 그래도 그게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래도 한 20-30% 정도는 유실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장점은 진짜 이거는 특장점입니다. 사용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골전도 끼면은 귀가 열려 있잖아요. 아 맞아. 나 맞아. 소리를 여기로 듣는 거니까 다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끼고 바깥에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횡단보도를 걷는다든지 할 때 음악도 듣지만 바깥에 있는 소음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거 저는 아예 귀 망가서 아예 아무것도 안 들리는 상태에서 음악 듣는 건 좀 안 좋아하거든요. 주변 소리가 안 들리면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걷거나 뭔가 먹거나 할 때 소리가 안에서 울리잖아요.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건 하고 뭐 먹거나 걷거나 해도 이 안에서 울리는 듯한 느낌은 전혀 없더라고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오른쪽 난청이 좀 있잖아요. 예, 예. 그냥 중등도 난청보다 조금 좋아요. 그러니까 경도 난청인데 이제 중등도 가기 직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전화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저는 상해로 인한 거는 보험이 안 돼요. 왜냐면 난청이 있기 때문에 다치기도 쉽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약간 오버한 거긴 한데 제 정도 수준에서는 그렇더라도 어쨌든 위험이 올라가긴 하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귀 아예 틀어막고 소리 들으면서 걸어가면은 저처럼 조금 안 들리는 것도 상해의 위험이 올라가는데 사고의 위험이 진짜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어폰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앉아서 가거나 뭐 서서 어딘가 뭐 타서 이동할 때 타는 거는 위험하진 않은데 뭐 횡단보도 건너거나 이럴 땐 진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골전도를 사용하면은 바깥에 있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죠. 이거를 회사에서 진짜로 그렇게 광고하는 건지 블로그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흔히 알려진 것처럼 청력을 보호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대신에 이제 좀 안전할 수 있고 바깥에서 착용하기에 너무 큰 소리를 듣기는 어려운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거는 과도한 소음에 노출이 되는 건 피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홈페이지에도 질문이 같은 질문이 요거는 한 10개 넘게 달렸었거든요. 제가 그거 매번 이렇게 답글을 달다가 그냥 영상으로 만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복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에 대해서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그것도 논문을 좀 찾아보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준비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